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황제 차박 시트 출고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요즘 정말 많은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황제 차박의 출고율이 아주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3세대 차량이고요, 고급스러운 베이지 색상이 들어간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시공 차량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바닥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3세대에 정말 많은 차량에 들어갔던 기본 모노림 작업이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색상이 실내 색상과 이 모노림 베이지 색상이 상당히 잘 어울려서 일체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감 좋은 바닥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매트를 따로 구매를 안 하셔서 고객님 차량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매트를 일단 올려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인 개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량 맨 뒤로 시트를 밀어놓게 되면은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영상으로 잘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시트를 맨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공간이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이게 하이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 공간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냥 성인 한 두 분 정도는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제 평상시 차량 실내 좌식이 상당히 편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 뒤로 밀어두어도 시트에 앉으셨을 때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는 그런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 황제 차박 시트를 4인 개조로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트를 뒤로 밀어서 바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엔 반대로 이 레일 끝까지 시트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를 이용을 해서 자, 시트가 이렇게 2열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이시죠? 3열, 4열이 이제 반대로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차박 차크닉을 즐기실 때는 트렁크를 뒤쪽으로 이쁜 풍경을 보시면서 앉아 계시는데, 자, 트렁크를 열어놓고 이 뒷공간에서 편안하게 뭐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되게 든든, 듬직한 뒷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게 4인 개조의 장점. 수납함도 들어가 있다는 점. 자, 저희의 GSP 배터리 뭐 몇 암페어든 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박 용품들 다 싹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평탄화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열 공간에 이 암레스트 언더 서포트. 자, 2열 공간에 이 언더 서포트를 먼저 올려 주시고요. 하이리무진 차량이라서 촬영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1열 바로 뒤까지 딱 언더소프트가 올라오게 되고, 이제 버튼을 통해서 등받이를 눕혀줍니다. 자, 이 사이드에 있는 버튼으로도 등받이와 방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등받이를 먼저 눕혀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2열 공간부터 자, 평탄화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일자로 평탄화가 되고요. 네,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 베이지색이라서 실내 분위기가 너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따뜻한 분위기. 네. 이렇게 평탄화를 하고 나서도 뒷공간이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박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트 위에 앉아 계시고, 왜냐하면 천장 높이가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시트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 자리에 폴딩 박스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두시면 이제 실내에서 식사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거의 뭐 캠핑카 수준입니다. 예. 4인 개조는 이렇게 넓은 카니발 뒷공간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요. 특히 하이리무진은 또 이 순정 커튼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차박을 즐길 수 있고, 뭐 순정 하이리무진 아니셔도 저희 허니콤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면 훨씬 더 외부 차단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레일 끝까지 시트를 한번 밀어보았습니다. 자, 2열 공간 아까처럼 널찍널찍 하고요. 시트가 이만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이리무진은 원래도 실내 공간의 천장 고도가 높아서 사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또 바람 시원한 날 이렇게 딱 이 부분에 앉아서 쉬시면은 훨씬 더 바깥 바람 맞으시면서 편안하게 네, 좋은 풍경을 즐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게 황제 차박 그리고 4인 개조의 아주 강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그냥 넓고 편안해 보이기만 하는 우리 3세대 하이리무진의 황제 차박 4인 개조. 네, 일반 차량에도 여러분의 차량에도 작업 가능하고, 이외에도 무시동 히터, 파워뱅크, 뭐 각종 장판 작업 등등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루 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